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나는 뭐 이런 거 끼고 싶진 않은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런 거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신혜식 씨 방송도 봤고 김세희 씨 방송도 봤어요. 뭐 강용석은 미국으로 도망갔다며? 돈은 돈대로 다 해먹고. 뭐 물론 김세희도 나름 억울한 게 있을 거야. 강용석 간에. 왜냐면 모금을 했을 때 제일 먼저 1, 2, 3일 제일 많이 거칠 때 강용석 개인 계좌로 얻었던 건 팩트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년 넘게 뭐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뭐 취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불거졌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가세현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가세현의 대표가 공동대표든 뭐든 간에 김세희 씨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은 양쪽 방송을 다 봐야 돼요.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나도 솔직히 한번 보니까, 어? 이 사람 말이 맞네? 신혜식 씨 말이 맞네? 어, 공감이 되는데? 그리고 그날 또 밤에 김세희 씨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또 이 사람 말이 맞아 또. 김수현 변호사하고 또 얘기를 하면. 또 그 다음날 또 신혜식 씨 방송을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아. 또 다른 추가 증거나 논리로 방송을 하거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반박하는 또 김세희 씨 방송을 또 해. 그럼 이게 두 번, 세 번 봐서는 웬만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일주일 동안 봤거든요. 양쪽 다 봤어. 이 부정선거에 대한 뭐 60억이니 20억이니. 근데 하나 내가 의심이 되는 게 신혜식 씨가 말씀한 것 중에 김세희 씨가 좀 실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김소연 씨하고 얘기할 때 후원금을 거뒀는데 이 변희재 쪽이나 신혜식 씨는 20억 이상이다. 60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얘는 아니다. 자기네는 세금을 2억인가 냈대, 2억. 부가세를. 신혜식 씨가 이제, 누구야, 그, 저기, 황경구? 그 사람 녹취를 처음에 이제 김세희 씨가 이 음성 변조를 했는데, 신혜식 씨가 그걸 깠어. 봤더니 이제 황경구도만, 황경군지, 황경균지.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김세희 씨가 논리적으로 깠던 게 뭐야. 나는 정강원 목사의 돈을 안 받는다. 안 받았다. 근데 뭐 변희재랑 돈 다 받은 놈들, 이런 놈들이 참 파렴치하다 이렇게 논평을 했잖아요. 해왔잖아요. 본인은 깨끗한 것 마냥. 근데 결국에 그 녹취력을 신혜씨 씨가 깠는데 한마디로 정강훈 목사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취지고, 황경구 그 단장이 거기에 호응하는 김세희, 이 이중성 아닙니까? 그리고 신혜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이 신이야? 잘못하면 비판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한 것 같다가 방송을 김세희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 틀면서 이런 놈이다 그런 거야. 신혜식 씨에게 대통령 욕했다고, 비판했다고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해 신혜식 씨에게. 근데 신혜식 씨 방송을 들어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는 더했더만, 막 쌍욕을 하더만, 더 심한 욕을 하더만. 그러니까 나는 본인이 안 한 걸 비판할 수 있지만 본인이 버젓이 해놓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안 걸리면 되는데 다 걸렸어. 신혜식 씨 쪽이 좀 논리적으로 맞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니까 처음에는 완강했던 사람들이 신혜식 씨의 논리대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 받았다. 민경우 의원 4천만 원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셨대요. 부정선거 한다고 변호. 처음에 그럼 거기서 끝냈으면 민경우 의원도 뭐 그렇게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뭐 김세희한테 2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걸 인정을 했잖아 또. 민경우 의원이 김세희 대표에게 나만 받았냐? 너도 받았지? 막 이렇게 또 막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소연 그 변호사라는 사람도 좌에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거기에 다 공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내가 뭐 팩트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지만 뭐 그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고 좀 안타깝지만 제가 봤을 때 일주일을 양쪽을 다 봤을 때 처음에는 헷갈렸어. 근데 지금 한 일주일을 들어보니까 뭐 이제 자백도 나왔고 처벌은 피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벌을 받고 안 받는 거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신혜식 씨의 논리가 김세희 씨 논리보단 설득력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뭐 댓글에 좀 달아주시던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아이, 저는 어쨌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보수 유튜브 잘 안 까잖아요. 옛날에는 나 혼자 진실투쟁하고 본인들은 알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나 속상했던 거야. 차라리 내가
욕을 안 먹으면 되는데 보수의 메이저 유튜버들은 진실을 알면서 은폐하고 지금 청문회처럼 막 찬양하고 보니까 나만 이상한 놈이 되고 내가 역적이 됐는데 보수 쪽에서. 근데 이제는 똑같은 논평들을 하잖아요. 잘못된 걸 이제 슬슬 얘기하잖아. 이번에 보수 인사 26명의 성명서를 냈을 때 제 이름도 들어가고 신혜식 씨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으로 뭐 물론 이 보수 중에서는 이재명에게 정권이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실드도 쳐주고 또 지지도 해줬고 했는데 이게 지금 3명이 다 돼가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게 녹취록하고 똑같잖아. 문재인 수사 안 했죠. 일부러 안 했지. 지금은 아예 문재인을 보호해주고 있지. 문재인의 정책을 받들어서 지금 이어서 하고 있죠. 아, 잘하는 게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보수 국민들도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찰나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몇몇 그 대형 유튜버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는 같은 보수로 봤을 땐 좀 안타깝지만 아미 2기 3기 되기 전에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종기 때 1기 2기 때 거의 90% 이상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서워서 수술하기 겁나서 1년 2년 방치한다? 이게 4기 5기가 돼서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이 죽음에 다다르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김세희 가로세례연구소와 신해한수의 신해식 씨, 뭐 김소연 변호사, 강용석, 뭐 민경 의원 이거는 뭐 어떻게 잘 풀으세요라고 될 게 아니에요. 이제 뭐 다 까발려져서 양쪽 사방으로 자기들 살려고 그냥 처음에 거짓말했던 게 다 이제 들통이 났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은 이 잘못된 부분은 근절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의 재검토, 전면 재검토를 얘기했던 유상범 그리고 국민의힘당 당대표인 이 한동훈 너희들이 책임을 져. 장시호 위증 입증 다 있잖아. 아무튼 그거 지키고 반드시 지켜.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유상범과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당 당대표인 한동훈 너희들 반드시 책임져. 재심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고 이 정도 이제 국민들이 부글부글 전 국민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들끓고 문재인, 조국,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 박주성 등등등등 이런 인간들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 내각제로 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처럼 입도 뻥끔 못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 나라가 있어야 진영 놀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검사들요. 저 조작 검사들 덕이 살아가지고 이제는 입도 뻥끔 못하게 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 무식들 가서 재판 예.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바꿔버려. 예, 전부. 예, 탈락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예. 17만이에요. 예,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